자, 계속해서 이제 용도 구역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보게 될 것이고요. 일단은 용도 구역의, 자, 뭐 상당히 긴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해서, 관리 계획의 일종이고요. 절차는 이반 결정 과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효과는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을 하자는 것이다. 라는 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읽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내용 중에서, 의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라고 해서 마치 용도 구역 밑에 용도 지구도 꼭 있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꼭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도 구역 밑에, 용도 지역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내용 보기 앞서 미리 우리 공부했던 거 정리하게 되면, 우리 관리계 기본적으로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아닌 거 예외 있었죠. 그중에서 자, 국개발재원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국토부장관이 결정한다.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을 한다. 이렇게 이제 예외 있었고, 수산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외가 아니었던 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 요것들 정도 고 얘기하고요. 지금 이미 공부한 것처럼 개발 제한 구역이 됐든, 시가화 조정 구역이 됐든,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 됐든, 수산점 보호 구역이든, 혹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든, 모두 관리 계획, 소위 이반 결정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맥락이 될 거예요. 그리고 용도 구역은 뭐 출제되는 비중을 비교 분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2, 3년에 한 문제 구성하고요. 전체를 다 묶어서 출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 제한 구역도 볼까요? 상당히 긴데요. 자, 개발 제한 구역 19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국토부 장관 마지막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 한편 우리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려면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경우에 지정하게 되는가? 자, 도시의 무질서는 확산 방지, 키워드 뭐라고 해요? 도시 확산 방지 하고요. 아, 두줄 밑에인가요? 보완상 나와 있죠? 보완상 뜨게 되면 뜨는 어떻다?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하는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 행위자 이런 것들은 큰 쟁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화 조정 구역. 자, 지정구조 원칙 시 도지사라고 돼 있고, 예외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 구역 하면 국토부 장관. 시험에 뜨는 건요, 원칙은 내릴 수가 없어요. 예외 지정권자 관련해서는 예외만 출제할 수 있습니다. 왜? 시가화 조정 구역을 시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이건 오를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왜? 이 시가화 조정구역의 범주에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출제할 때는 예외만 갖고 출제합니다. 다만 이 시가화 조정구역 원칙 중에서, 자, 지정 목적을 보게 되면 다른 건 빼버리고 시가화 방지라고 하는 거, 앞에서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하게 되면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방지 들어간 뭐라고요?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공부했었거든요. 해서 도시확산 방지하고 시가화 방지 본질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라고요? 기술적인 부분들을 외우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시가화 방지, 시가화 조정구역 이렇게 가게 될 테고, 다만 이 시가화 조정구역 관련해서는 다른 용도 구역들과 다르게 지정을 할때 끝날 날짜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그러고요. 자, 바로 지정을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주에서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기간을 아껴서 시가화 유보 기간. 자, 개발 제한 구역하고 비교하면요, 개발 제한 구역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한다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언제 해제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모르죠. 국토부 장관 마음이 변해야지 해제를 하게 됩니다. 절차도 이반 결정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할 것이고, 이에 비해서 시가화 조정구역의 경우에는 미리 지정할 때 끝날 날짜를 예정해 놓고 있고요. 그걸 이름하여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가 시가화 조정구역 거의 끝이에요. 행위전 나와 있는데 거의 시험용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22회인가 20회 때요 관련한 지문이 구성이 됐는데 몰라도 답 고를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뭘 검토할 거냐라고 했을 때 수산자원보호구역. 일단 지정권자가 특이했었죠.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지금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은 똑같고 목적을 보니까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비교하면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구역은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사실 다 비슷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키워드 단위로 목적을 외우셔야 돼.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단은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엄청 긴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게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지정권자가 달랐었죠. 지금 원래 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성이다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예외들 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화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은 중앙정부 구체적으로 국토부 장관 혹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있어서는 지정권자가 누가 된다? 원칙에 해당돼서 시도지사 대도시성이 결정을 하게 된다. 자, 목적이요. 억수로 짜증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절대 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도구역 4개 중에서 뭐를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시가화 조정 구역은 시가화 방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육성,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나머지 목적이에요. 이렇게 무제 목적 못 외운다는 사실을 아예 외우고 들어가시라고 해서 자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안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그 감정평가사 10년 전에 이런 문제 나왔었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목적 관련해서 자 아닌 걸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때 답이 뭐냐면 2번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를 뽑았다고 도시의 무질서 확산 방지는 뭐가 된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목적이지 최소한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 목적은 아니라고요. 해서 법조문을 분석을 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하고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 목적이 거의 토시만 약간씩 틀리고 다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네 개의 용도 구역의 지정 목적을 따져 물을 때 개발 제한 구역과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만 외우시고 나머지 목적이 뭐가 된다?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의 지정 목적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보셨고요. 자, 나머지 용도 구역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 공부했던 네 가지 용도 구역의 경우에는 도시 외곽지형을 대상으로 어떻게 규제를 억제해서 강화시켜서 개발을 못하게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에 비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도심지, 구도심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하자는 것이 뭐가 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뉘앙스만 보셔야 돼. 왜? 법조문이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험생 입장에서는 국토부 장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끝이에요. 나머지 내용들 길어서 아직까지 한번 내지 않았음 뿐더러 앞으로 낼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확률 낮은 쪽에 뭐 공부하는 건 별로 좋은 공부 방법은 아니고요. 자, 한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지정된 다음에 나온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요거랑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 우리 관리 계획 다섯 번째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적용하기 위한 지역적 범주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도 소위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응용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먼저 지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전을 다룰 것인가라는 계획이 뭐라고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책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혹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구역 영역에 나와 있지만은 전체 법을 보게 되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개념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등장을 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리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 얘는 뭐랑 거의 똑같냐면 지구 단위 계획과 거의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 수험생 입장에 기억하실 만한 게그 수립 기준 나자 먼저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 보니까 다른 거다 빼버리고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다고 그러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도 결국은 뭘 하자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하자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제 틀만 잡아주시는 거고 오히려 문제 구성을 치는 건 사실 거기서 하나밖에 없죠. 수립 기준이라고 해서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 앞에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수립 기준 이런 거 공부하셨고요. 나중에 이제 광역 도시 계획 수립 기준, 기본 계획 수립 기준, 지구 단위 계획 수립 기준 이런 거 공부하게 될 텐데 무조건 기준하면 국토 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자 먼저 1번 자 밑줄 그을 것도 아니고 그림만 잡는 거야. 1번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사항 나와 있죠? 자, 전체 그림 보셔야 돼. 관리 계획에서 뭐 하자는 거였어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다음에 2번이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나와 있죠? 자, 관리 계획에서 뭐 하자는 거야?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간접적으로 높이 제한의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 자, 간선 도로 등 기반 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도시군 계획 시설, 지구 단위 계획. 얘는 보면은 뭐야? 나머지 관리 계획을 다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 있죠? 용도 지구 있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있죠? 기반 시설 있죠? 그러면 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존에 나왔던 관리 계획을 총괄하는 그런 개념을 가리켜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해서 이게 별 의미가 없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일단은 법을 만든 순서로 보게 되면 나머지보다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기반시설 지구 단위까지 다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하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얘는 나머지 관리 계획을 총괄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 이런 식의 구조인데 위치를 법의 위치를 용도 구역으로 해서 좀 이상하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요 나중에 관리 계획 다 다섯 개가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그걸 응용하기 위한 것이 뭐가 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은 드리긴 한데 문제 구성하기엔 대단히 어려운 파트. 왜 내용 자체가 전반적으로 참 길기 때문에 내게 좀 어렵다. 그래서 요 나중에 지구 단위 계획이 세팅이 되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더 바꿔주는 개념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틀을 잡으셔야 돼.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렵게 받아들여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이제 용도 구역이래 보셨고 지문 한번 분석을 몇개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자 19페이지부터 가보겠습니다. 그 제일 위에 박스 국토부 장관 개발 제한구역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냥 긴거 줄여서 했잖아요. 도시적 선방지 보완상 빼버리고 자 줄여서 지문 구성 오른편 두 번째 국토부 장관 개발 제한구역 지정을 도시군 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다 관리 계획이죠. 그래서 2번 지문은 그래서 틀린 것이고요. 두 번째 박스 시가화 조정 구역은 도시 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키워드 시가화 방지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오른편 되겠네요. 그 정도. 2번 지문 국방과 관련해서 보완상 보완상 들어간 뭐가 돼? 개발 제한 구역이 돼야 되는데 뒤쪽 보니까 시가화 조정 구역 지정할 수 있대서 틀리게 구성을 한 것이고요. 3번 지문 시가화 조정 구역 변경은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거 맨날 나오는 지문이잖아. 용도 지역의 지정은, 용도 지역의 변경은, 용도 지구의 지정은, 용도 지구의 변경은, 또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은, 시가화 조정구역 변경은, 무슨 시설의 설치장비 계량이고 다 지구 단계까지 다 관리 계획에 일종해서 오른편. 4번 지문 국토부 장관 국가 계획과 연계된 시가화 조정구역. 두개 되면 뭐라고요? 이건
시가와 조정구역 맞는데 국토부장관 결정으로 맞는데 왜 틀렸어? 광역 도시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구 정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뒤에 관리계획 대신에 기본계획 또는 광역 도시계획 이렇게 트릭들을 쓰고 있고요. 세 번째 박스 볼까요? 19페이지 시가화 유보 기간 5년 이상 2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 오른편. 자, 그다음에 2번 점은 시가화 유보 기간은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정해진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몇년 묶을 것인가 이것도 결국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3번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 계획 결정의 실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실료 하자는 데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자 요건 이제 사실은 그 당시 답이 됐던 지문인데 이게 별 의미가 크게 이제 없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 문제를 분석하면 나머지 지문들이 되게 무난한 것들을 내고 좀 엽기적인 걸 틀리게 뽑았어요. 제일 문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패턴인데 뭐냐면 자 기본적인 명제들을 가지고 다 옳게 그다음에 나머지 쓸데없는 걸 아주 틀리게 뽑는 그런 식의 문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요 굳이 개념하면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날 효력을 잃습니다. 그거는 별개로 실효가 됐다라는 사실을 외부에 발표해야 돼. 이걸 우리가 실효 고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효 고시를 하지 않아도 실효가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법에서는 실효 고시를 하기는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요청을 받아서 수산전부구역 뒤에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옳은 표현. 자, 두 번째 질문. 시도지사 수산자원보호구역. 틀렸죠. 일단 갈 것도 없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누가 결정합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게다가 얘는 뒤에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또 틀렸어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죠. 그래서 이걸 고칠 게 아니라 이걸 갖고 우리 좀 주의하실 게 시험 보시다 보면 이제 가끔 지문 중에 이렇게 한 문장에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씩 막 틀리게 하는 그런 엽기적인 지문들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실 때 되게 당황스러워요. 뭔 소리인가 싶어가지고 해서 주로 이런 것들은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가 틀려버리면 딱 하나 틀리면 눈치를 채는데 두세 개가 틀려버리면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데 하여튼 자, 왜 틀린지 딱딱 끊어지지 않아도 답을 찾는데 좀 주안점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 정도. 자, 두 번째 박스.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은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을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른편. 지정권자 맞고요. 절차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토부 장관 도시 자연 공원구역 관리계획 틀렸죠? 도시 자연 공원구역은 시 도지사 대도시 시장. 그래서 틀렸고. 3번 질문. 시 도지사는 도시 자연 공원구역을 광역 도시계획 틀렸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다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 결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21페이지 가서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친 대지라고 해서 자,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골자가 좀 애매한 게 최근에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한 7년, 6년 동안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 쟁점 하나만 기억하고 전체 그림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그 계산 문제를 보면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다. 개념 볼까요? 토지가 있으면 항상 토지는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 있는데 용도 지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물려 있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이런 경우죠. 자, 토지가 각각 두개 필지가 이렇게 각각 한 필지씩 두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한또 하나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건물 지을 때, 자, 각각의 필지를 기준으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 지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게 하필이 돼버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의 대지에 용도 지역이 두 개가 되는 경우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소위 이제 그럼 건폐율은 어떻게 적용하고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을 하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자 문제가 될 텐데. 소위 이제 가중평균 건폐율 혹은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잘안 내는 문제 형태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문제풀이 뭐 시간 정도 됐을 때좀몇번 연습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중평균은 그건 배려한 게 뭐냐면은 용적률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그 면적에 비례해서 용적률을 반영을 하겠다라는 취지. 그래서 바로 문제가 한번 풀어볼까요? 대지로 수용된 1000제곱미터 토지 중에서 700은 2종 일반 주거, 나머지는 1종 일반 주거. 이렇게 그 문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오래전 문제인데 2종 일반 주거가 700, 자, 그다음에 제1종 일반 주거가 결과적으로 나머지라고 이렇게 3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물음표를 항상 찾아보시되 뭘 고르라고 되어 있냐, 뭘 구하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자 연면적 구하라고 되어 있나요? 자, 요건 이제 거기 해설 나와 있는데 연면적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면적을 논하려면 먼저 용적률의 수식부터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가리켜서 용적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연면적은 양쪽에 대지면적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지면적 곱하기 뭐가 된다? 용적률이라는 수식.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 연면적 구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지면적은 총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1000제곱미터가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용적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대지가 지금 하나의 용도지가 아니라 두 개에 걸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이때 이 용적률은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 대지 면적 분에 각각의 대지 면적에 각각의 용적률을 곱한 값을 더하는 거예요. 해서 700제곱미터, 즉 2종 일반 주거에 대응해서 용적률이 지금 얼마를 주고 있냐면은 자, 150%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1.5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나머지가 이제 300제곱미터에다가 자, 용적률이 100%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자, 일단 개념부터 볼까요? 전체 대지 면적분에 각각의 대지 면적에 각각의 용적률을 곱한 것을 더한 값이 뭐가 된다? 소위 가중평균 용적률. 그래서 자, 1050에다가 300이면 1000, 얼마야? 1350인가요? 그러면 이때는 1000분의 1350이니까 용적률 하게 되면 얼마야? 1.35가 되는 거죠. 135%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1.35를 곱하게 되면 이때 연면적은 1350 제곱미터 이런 식의 이제 수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제 건표는 물어볼 수도 없고요. 필요한 것은 용적률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될 겁니다. 해서 답은 자 지금 4번 1350 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뭐냐면 가중평균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체 대지 면적분에 각각의 대지 면적 곱하기 각각의 용적률을 곱한 값을 합한 것이 바로 분차가 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에 물려 있을 때 이때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건 건필 용적률, 용도 제한 중에서 용적률에 관한 문제만 문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건축 제한, 소위 용도 제한은 가장 넓은 부분인데 어차피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특례라고 해서 녹지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나와 있죠? 해서 사실은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항상 뭘 먼저 검토해 봐야 되냐면 녹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해서 녹지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법조문에 각각 적용한다라는 표현 나와 있죠? 그럼 녹지가 아니다. 양쪽에 뭐두 개, 보통 세 개까지 안 가고 두 개로 끝내는데, 바로 녹지가 없으면 그때는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을 하게 될 테고, 녹지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문제 가지고 볼까요? 그 문장 각각 이건 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문장 형태가 아니라 이런 무조건 계산 형태로밖에 출제할 수 없습니다. 해서 지금 보니까 K시에 소재하고 있는 갑의 대지 2종 일반 주거와 생산 녹지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또 경우수를 따져봐야 되죠.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자,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물려 있습니다. 2종 일반 주거하고요. 생산 녹지에 물려 있습니다. 바로 이 케이스가
어느 한쪽에 녹지랑 물려 있는 케이스고요. 이때는 각각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결국 이제 용적률 혹은 연면적에 관한 부분인데 각각의 연면적을 계산하면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 대지 면적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전체가 일단 1000제곱미터가 주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나서 이중 일반 주거지게 건축 가능한 최대 면적이 1200으로 주어져 있어요. 자, 볼까요? 이중 일반 주거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최대 연 면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 면적은 대지 면적. 현재 모르죠?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자, 전체가 100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면적이. 그리고 용적률이 나와 있을 거예요. 200%. 그래서 1200제곱미터. 그럼 결론적으로 이 녹자, 뭐죠? 이중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600제곱미터가 돼야지 1200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문제는 더 간단해지죠. 생산녹지 부분은 얼마? 대지 면적이 400이 되게 될 것이고. 자, 생산녹지에 있어서 연 면적을 계산하게 되면 400 곱하기 용적률을 지금 얘를 얼마를 주고 있냐면은 50%인가요? 50%는 얼마야? 0.5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200제곱미터에서 결과적으로 이 대지에 건축하는 최대 연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1400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문헌 문제가 요즘에 하여튼 안 나요. 근데 한동안 되게 유행하다가 한 6, 7년째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 계산 문제는 기본 틀 자체가 주변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연면적은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 이 기본 틀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녹지가 있으면 각각 계산을 해서 더하는 것이고 녹지가 없으면은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때는 바로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계산 문제 두 가지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건축물이 미관적 또는 고도 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나와 있죠. 자, 요게 또 이제 요즘 제일 마지막에 이제 문제 구성하고 있는 게요 주제예요. 해서 요건 이제 문장 자체, 요건 그림 갖고 낼 수도 없고요. 계산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문장을 외워야 돼요. 해서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 지구에 걸쳐 있다라고 했을 때 건축물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또는 고도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문제 보다 말았어. 이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 건축물이 있는데 어떤 건축물이 있는데 일단 미관 지구만 갈까요? 자, 어떤 건축물의 일부에 대해서 미관 지구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대지, 이 건물이 있는 대지 전부에 대해서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또 건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적으로 묶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한다.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런 취지에서 논의의 핵심이 뭐냐면은 미관 지구 나오게 되면 대지 건축물 전부. 아직 고도 지구는 출제 안 됐어요. 미관 지구 하나 내기만 해도 시간들이 벅차해서 미관 지구 나오게 되면 무조건 대지 건축물 전부. 대지도 전부 미관 지구, 건축물도 전부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요게 이제 논의 포인트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해서 그 옆에 이제 지문 하나 한번 볼까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에 용도 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뒤에 미관 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엄청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핵심 뭐라고요? 미관 지구에 걸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다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게 상당히 이제 문제에 까다롭게 구성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자, 하여튼 간에 외울 게 뭐라고요? 건축물이 미관 지구에 물려 있으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 지구에 관한 규정. 요거 하나만 사실 외우면 돼. 이 내용은 나중에 건축법에서 똑같은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자, 그게 또 답이 됐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그럼 방화지구 나와 있어요. 자, 방화지구의 경우에는 자, 시험에 직접 올케는 때려 죽여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엄청 길고 거기에 예외 항목 나와 있죠. 해서 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라고 건물이 있고요. 자, 어떤 토지에 방화지구로 묶여 있다고요. 그러면 법조문에서 원칙적으로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미관지구는 뭐야? 대지 및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방화지구와 관련해서는 뭐에 대해서만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어떻다? 바로 방화지구. 근데 그건 의미가 없는 게또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방화벽으로 구획이 돼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방화지구 파트는요.
절대로 옳게는 못 내요. 무조건 틀리게 내는 거지.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물렸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틀리게 뽑아주거나, 방화지구는 뭐라고요?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라고. 또 뭐라고? 지금 건축물의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자,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뽑아준다고, 구획되어 있으면 어떻다고 그러지?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 챕터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물려있을 때 행위죠. 요 얘기를 하려면은 기본 틀이 뭐라고요? 기본 틀이, 자, 딱한 가지야. 문장을 물어보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은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 얘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개선 형태 문제이면 녹지냐 아니냐를 검토하는 거야. 녹지 일때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을 하고요. 녹지가 아닐 때는 소위 가중평균 용적률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하여튼 한시대를 풍미했던 문제였는데 요즘에 잘 출제가 안 되고 최근 마지막으로 문제 구성됐던 것이 미관지구에 걸쳐 있으면 어떻다?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서 요건 뭐또 틀리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다. 건축물 미관지구에 걸쳐 있을 때 건축물에 대해서만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식의 질문도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기본 명제 가지고 끝장을 보시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자 살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체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 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거, 자, 용도 지역이 있었고요, 지구 있었고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적 지구 구역을 묶어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행위자 이런 것들 뭐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네 번째 관리계획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서 일단은 전체 그림부터 보셔야 돼.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거 일단은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봐야 돼요. 해서 자, 어떤 기반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을 하고자 할 때는 소위 이반 그리고 결정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이반 결정의 과정이 있게 되면은 토지 소유자, 그 도로 학교 공원 예정지의 소유자에게는 건필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야 되겠고 문제는 이거죠. 자, 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이 관리 계획 밑에는 항상 뭐는 존재하고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이런 기반 시설에 관한 규제가 충돌되게 되면 뭐를 기반 시설에 관한 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축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가야 될게 엄청 규제세에 아예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해서 굳이 해석을 한다면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약에 관한 사항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뭐라고요? 아예 건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논의 대상. 근데 자, 이 파트에서는 시험 문제 요즘에 이제 거의 1년에 두 문제꼴로 출제가 되고 많이 나와요. 근데 뭐 별표 하실 것도 없어. 양이 워낙 많아. 양이 워낙 많고 출제할 포인트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별 거지 같은 것까지 다 문제를 내고 저를 난리예요. 그래서 23페이지 기반 시설의 분류, 26회, 25회 이렇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미쳐버리는 거죠. 사실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기반 시설 총 55종입니다. 쭉 나열된 게. 이 55종을 법에서는 7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등총 이렇게 7개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이놈들이 자꾸 시험에 물어보는 게 그런 식이라고. 자, 이러한 기반시설, 이렇게 종류를 물어본다고.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 해서, 자, 지금까지 문제 분석하게 되면 외울 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 걸 외우는 거야. 환경 기초시설. 보통 수험생들이 제일 앞에 교통시설부터 쳐 외우기 시작하는데 한두개 외우다 포기하죠. 이런 게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줄줄 안 나와. 그래서 지금까지 25, 26회 최근에 문제 출제가 되고 있는 영역에서는 소위 환경 기초
초시설만 정확히 외우게 되면은 답을 다 맞출 수 있게 세팅을 구성을 해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시험 문제를 구성을 할때 기승전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요. 그러면 항상 결파토 관련해서 주로 쟁점을 삼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부터 쭉 외워가다 제일 공부 많이 하신 분이 환경 기초시설을 외운다고요. 그러면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뭘 외워야 된다? 환경 기초시설. 제일 마지막 것만 외우는 거죠. 일단 하수패배 이렇게 가는데 하수도 있죠.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이라고 하는 거 있고요. 폐기물 처리 시설, 폐차장에서 하수패배 이렇게 네 가지는 뭐로 분류하고 있다? 환경 기초 시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따져 묻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요. 그냥 단순 머리 글자 따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하수패배를 외우고 있다라고 치면은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이 일곱 개 분류를 처음부터 또박또박 다 외워서 제일 마지막에 목까지 환경 기초 시설까지 다 외운 분으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하나 더 공부하죠. 보건 위생 시설이라고 하는 거 한번 종류 볼까요?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등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뭐 이게 이제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까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자연장지의 경우에만, 소위 이제 수목장 이런 것도 될수 있고, 나무 밑에다 뼈가루 이렇게 묻어두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자연장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다 치고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해서 뭐 그런 식의 구조가 되려나? 도축장, 그 개잡고 소잡고 한다게 됐죠. 그래서 도축장에서 뭐 고기 잘못 먹었나요? 그래서 아팠어요. 병원 갔어요. 그게 종합의료시설 병원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뒤에 나머지가 같은 흐름. 뭐 이런 것들을 굳이 이제 보건위생시설 해서 도축장에서 잡은 돼지고기 잘못 먹었다 아파서 병원 가서 죽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알아서 외워봐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건위생시설. 근데 지금까지 통계를 가지고는 뭐만 가지고 환경기초시설 하수패패만 가지고 다 답을 뽑을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뭘 하나를 외워도 똑바로 외우는 게 필요하고요. 해서 25, 26이 기반시설 분류 문제. 아 이게 어렵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또 쉽다고 얘기하기도 민망한 파트가 이런 파트예요. 이걸 55종을 다 분류하는 것 자체도 너무 노가다고. 자, 그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기반 시설에 세분 나와 있죠. 해서 27회 때 나왔던 문제가 기반 시설에 세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25, 26회 뭐 가지고 환경 기초 시설 가지고 우려 먹고 그리고 나서 또낼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환경 기초 시설이 아니라 이 기반시설 세 분이라는 항목을 갖고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도로 보니까요. 도로는 일곱 개로 세분됩니다. 볼까요? 일반 도로 뭐죠? 모르지. 자동차 전용 도로 이건 뭐? 이건 대충 감 잡힌다.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우선 도로, 자전거 전용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등 여기서 외울 게 뭐라고요? 도로는 일곱 개. 뭐로 분류한다? 도로로 분류된다. 자,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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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이런 표현 쓰고 있죠? 단순하게 접근하시라고 해서 거기다 출제할 때 추접시 이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 대신에 자전거 우선 도로 이런 것들 없어. 이렇게 내지 않는다. 그냥 대충대충 낸다고요. 해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일곱 개 도로로 분류된다. 지금 공통적으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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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해서 도로는 뭔지 모르지만 도로 일곱 개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외우셔야 돼. 이걸 별 의미도 없는 것들을 그냥 하나하나 읽는다고 세 개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 어려우니까 안 보겠고요. 그 다음에 광장 나와 있죠? 쉬운 건 하자고요. 광장 여러분 교재 24페이지 보니까 광장은요. 교통 광장, 일반 광장, 경관 광장, 지하 광장, 건축물 부설 광장에서 광장은 뭐라고요? 다섯 개 광장으로 구분된다. 딱이 정도까지만 하시는 거야. 해서 27회 때 문제에 그 얘기 나왔었죠. 도로의 종류 해갖고 틀린 걸 고르셔. 그 당시 답이 교통 광장을 뽑았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27회 때 구성이 됐으니까 또 28회 때 이제는 거꾸로 광장이 아닌 걸 고르시는 식의 문제 구성될 수도 있겠고, 요는 그냥 광장은 뭔지 모르지만 다섯 개의 광장으로
분류가 되고, 도로는 뭔지 모르지만 7개 도로로 분류가 된다. 요 정도까지 일단 세팅하시라고. 물론 자동차 정류장을 세분하는 걸 갖고도 출제하지 말란 법도 없겠지요. 그러나 우선 수험생 입장에서는 앞으로 만약에 발생할 이럴 일이 아니라 기존에 나왔던 주제 나도 정확하게 소화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도로는 이런 도로 저런 도로 해서 총 7개, 광장도 이런 광장 저런 광장에서 총 5개,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반시설의 분류 그리고 세분까지 확인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이나 주제 보겠습니다. 다시 가볼까요? 자, 슬픔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게, 요거, 우리가 뭐라고요? 관리 계획의 일종이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되겠죠. 자, 요 비교를 해서 봐야 돼. 우리가 지금 관리 계획 네 번째를 보게 되는데, 용도 지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공 관리 계획에서 용도 지역을 지정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외 있었어요. 공유수면 같으면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또 하나 뭐가 있었지? 바로 택지 개발 지역은 특별히 도시 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라든가. 그리고 그걸 응용한 지문이 원래 택지 개발 지구 해제,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면 용도적 환원되는 게 원칙인데, 개발사 완료 들어가면 어떻다? 환원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셨다고. 다시 돌아가서 용도 지구의 경우 이반 결정 과정 예외 없었습니다. 보통 이반 결정 과정 지정하는 절차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용도 구역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른다라는 표현만 썼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관리 계획 세 개를 비교하면 용도 지역은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르되 지정 절차상의 특례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용도 그다음에 지구나 구역의 경우 이반 결정 과정밖에 없습니다. 예외 없으니 공부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에 따릅니다. 그게 이제 원칙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예외라고 해서 소위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부터 가볼까요? 자, 시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원칙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원칙 내버리면 출제 오류니까 해서, 자,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원칙에 관한 부분 되겠습니다. 밑줄을 그어보자. 아무도 절대 시험에 안 나온 지문. 해서, 그다음에 예외부터 먼저 가볼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경우 밑에 나와 있죠? 해서 지금 뒤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교재다 네 개, 다섯 개를 표시를 해놨네요. 예, 근데 여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요, 겁나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한 200개 정도 됩니다. 요는 우리는 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개 넘는 걸 어떻게 외우냐고. 자, 근데 보십시다. 원칙이 시험에 나와, 예외가 시험에 나와, 예외가 시험에 나와.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예외만 출제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럼 다 옳은 표현이에요. 아셨죠? 자, 어차피 법조문에는 관리계 결정하지 않는 것만 쭉 나열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럼 뭐라고요? 다 옳은 편.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그걸 거꾸로 내고 싶으면 이러이러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럼 틀린 거라고. 예외 항목을 가지고 원칙에 붙인 꼴이니까. 바로 옆에 지문부터 분석해 볼까요? 24페이지 박스 밑에 보니까 하나, 둘, 세 개짜리 붙어 있죠? 요거부터 먼저 가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도시 지역에서 힘들어 죽겠다. 뒤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맞죠? 1번 지문 24페이지 두 번째 박스 1번 지문. 도시적에서 어쩌고저쩌고 끝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옳다라고 되어 있지요? 2번 지문. 자, 도시적에서 어쩌고저쩌고 뒤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틀렸네요. 3번 지문. 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틀렸다고요. 이게 지금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걸 개별적으로 뭐를 외우고 말고 이렇게 개별 항목을 외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요. 자, 상식적으로 무조건요, 우리 법조문 구조상 이러이러한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렸고, 이러이러한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옳은 편. 근데 얘는 답이 안 되는 거야. 전체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야. 법조문 구조가
기반 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원칙 계획, 원칙은 어떻게 해라? 원칙은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있다고요. 근데 예외로서 관리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종류가 억수로 많다고. 그럼 문제 구성을 할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아무거나 하나 끌고 들어온다고. 그리고 나서 틀리게 하고 싶으면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원칙에 붙여버려서 틀리게 뽑고, 옳게 하고 싶은 그냥 아무거나 그냥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근데 얘는 답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예외 중에서 굳이 개념을 설명드리면은 그 점용 허가 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 줄여놓은 거 얘기인데 매점 얘기예요. 매점 얘기. 자, 매점 꼭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공원 같은 데 갔을 때 매점 없으면 공원 안 가요. 힘들어가지고 못 가요. 해서 지금 뭐냐면 원래 기반시설의 개념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 꼭 필요한 시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자, 관리계획은 누가 입안하죠? 행정청. 결정 누가 합니까? 행정청. 즉, 국가나 지자체가 나서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 매점, 공원 안에, 점용 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에 기반시설,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것은 우리 민간 입장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아니라 민간 입장에서 돈 되니까 알아서 설치한다고요. 도축장 알아서 설치한다고요. 터미널 다들 눈이 시뻘게 돼서 설치한다고. 설치하면 그 토지 가치 올라가니까, 시끄럽긴 해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 종류 한 200개가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묶어서 이런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그럼 다 오른편 이렇게 가셔야 돼. 이게 이제 어렵다고, 200개를 다 외우는 게 어려운지 이게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답은 안 되니까 그냥 묶어서 봐야겠고요. 다시 위에 원칙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도시군 관리계 결정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그나마 좀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이란 용어 동그라미 2번 나와 있죠. 위쪽에 해서 보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지금 도로, 학교, 공원, 녹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봐요.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기반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 위에다 도로를, 학교를,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법을 안 배운 분들, 건너무식한 분들은 뭐라고 부른다?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쓴다고요. 근데 법에서는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정의를 한다고요. 도로 예정지를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를 도시군 계획 시설이란 용어를 쓴다고요. 원래는 이 용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정상이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 시설, 이게 정확한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용어는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의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계획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자, 그 당시에 도로 만들려면 옛날부터 그냥 전통적으로 뭐라 불렀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을 불렀고, 너무 길어지니까 귀찮아갖고 이놈들이 법을 개정을 하면서 용어를 그대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울 게 뭐라고? 기반 시설 중 이걸 외우셔야 돼. 기반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런 게 이제 말장난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야. 해서 과거 보면 뭐 기반 시설이란 도시군 자 계획 시설 중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내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뭐 출제 트렌드는 아닌데, 하여튼 용어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큰 쟁점은 아닌데, 국공유지 매각 금지, 그다음에 용도 지역 등에 따라 행위 잔배제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자, 지금 도로 예정지, 학교 예정지, 공원 예정지입니다. 자, 거기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을 때그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팔면 무효.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도로 예정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다 팔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실제 도로를 만들 때또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군 계획 시설의 어떤 매각이라는 것은 금지가 되고, 혹시 이렇게 매각했을 때 무효라고 이렇게 법에 선을 하고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게 용도 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배제라고 해서 볼까요? 자, 어떤 토지 위에 도로, 학교, 공원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뭐라고요? 건폐율, 용적률, 용도장. 그리고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말씀드릴 때
아예 건필죄로 용적률체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일반 개인의 입장이고요. 자, 지금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불러서 썼고요. 문제는 그 밑에 용도적이 있다 없다. 당연히 용도적 항상 존재하죠. 해서 자, 이 용도 지역에서 파생됐던 개념이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이었었다고요. 문제는 그거지. 학교를 지금 가득 건폐율, 용도책에 맞춰서 학교를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서 지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동네에 많이 밀집이 되면서 학교가 비좁아집니다. 그래서 학교를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원래 토지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등이 존재한다고요. 그러면은 학교 증축을 하려면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도 못하는 건 있을 때 아니란 얘기죠. 지금 학교를 만드는 사람도 또 용도적을 위반하는 사람은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런 용도 지역 등에 따라 행위자는 규정, 학교에 대해서는 바로 배제하도록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공유지 매각 금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용도 지역 등 행위자 배제는 뭐 직접 옆에 집은 하나 나와 있는데 큰 쟁점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 일단은 기반 시설의 설치, 기본적으로 이반 결정 과정에 따른다. 요거 가장 기본이었었고요. 근데 실제 시험에 뜨는 건다 예외 파트를 갖고 주로 구성을 한다. 한편 어떤 기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반 결정 과정을 거치면 그걸 도로 예정지를 법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